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방금 막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 런닝을 뛰는데 TV를 꼭 보거든요 골목식당에서 족발편이 나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뛰면서 그래서 마트에서 오소리 하고 요거는 이제 돼지 뭐 염통하고 간하고 대창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부속물이 앞다리살 껍데기 있는 걸로 사왔고 일단 올려놓고 씻어야 빨리 먹을 수 있겠죠? 물을 좀 잠길 만큼 충분히 제가 했거든요? 이거는 계량법을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맛을 봤을 때 어떤 맛이 나야 되냐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간장 솔찬히 부어줬고 설탕 대신에 그 뭐지 인공 감미료 넣었거든요? 제로콜라에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잖아요 설탕 대신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저는 요즘 요리할 때 이거 쓰고 있어요 인공감미료 라면 두 개 끓이는 양 있잖아요 두 알 반? 세 알? 이 정도 넣어야 되는데 처음 하시면은 감이 좀 잘 안 오실 거예요 섞어주고 조금 더 넣고 이게 내가 맛을 봤을 때 싱겁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처음부터 간을 딱 맞추면은 이제 쪼그라들면서 짜져요 이렇게 앞다리 넣고 이게 월계수 그 다음에 예전에 촬영하고 남은 고량주가 있어서 이거 조금 넣고 그라인더에 남아있던 통후추 찌끄레기들 좀 넣고 팔팔 끓여줄게요 저는 이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아니네? 나 최근 영상 다 쌩얼이었네? 염통하고 이제 힘줄이랑 요게 오독오독한 맛이 있거든요 요게 뭔진 모르겠네 혈관? 혈관이라니까 조금 징그러운데 뭐지? 왜 간이 없지? 아니 왜 간이 없지? 담는 거에 따라 다르구나 돼지 모둠에는 오소리 감투 한 덩이하고 돼지 막창 한 덩이하고 염통 한 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팔팔 끓여줄게요 지금 한 30분 넘게 물이 많이 졸아들었어요 색깔도 어느 정도는 배였는데 제가 뭐 설탕도 안 넣고 국물이 걸쭉해지거나 약간 농도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만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보쌈도 약간 한방보쌈 같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난 뭐 순대집 사장님 된 것 같은데 나 오소리 감투부터 다 먹을 것만 살짝 요게 진짜 오독오독하고 맛있거든요 오솔뼈 같은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겠다 이거 염통 그리고 수육 잘 익었겠지? 아 그래 지방이 맛있어 너무 크다 이렇게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자 일단 고기부터 쫙 이번엔 이 심줄 정말 오소리 감투 그냥 내장 그 순대 같은 그건데 조금 저는 족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이제 편하게 가족들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저희는 2차 로또. 왜?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